먹어야 되지? 그리고 워낙에 식탐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서 어. 왜 먹을 거 갖고 저렇게 그리고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... 뭘 좋아하시는 거야? 진짜 좋아하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네. 되게 무디야.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. 잠깐만요. 네. 저 사람 1박 2일 PD 아니에요? 네. 어, 여기 오셨네요? 아, 웬일로 여기로 오셨어요? 정말? 아, 우리 태훈 씨 나간다고. 오. 무슨 말 하나 감시하러 왔겠죠. 오, 근데 또 저렇게 보여주면 어떡해. 아니, 카메라 돌려요, 빨리. 카메라에 비추면 우리 호감은 아니에요. 맞아요. 오셨구나. 아니, 지금 뭐, PD님도 오셨는데, 네. 1박 2일 시즌 1때 보시고, 별로 뭐 재미없다고 하셨잖아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아, 재미있어요? 아, 그리고, 아, 왜 저렇게 저 밥을 가지고 저렇게들 싸울까? 왜 저럴까? 아, 원체 늦게 주니까. 본인이 나오니까 재밌어 하는 거 아닌가요? 그것도 있고요. 그것도 있죠. 네, 저는 제가 나온 코미디 영화를 보고, 되게 크게 웃거든요. 내가 무슨 연기 할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너무 웃겨요 그게. 가끔 보다 보면 1박 2일 특유의 그 풍경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. 네. 속으로 아니 저 시간에 그냥 우리끼리 놀았던 장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저런 것이 나올까. 네. 근데 제작진들이나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시청률이 또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우린 그럼 풍경보다 못한 놈들이에요. 나는 아, 야, 이거 웃겼는데. 뭐 1박 2일 또 자리 못 잡았는데. 제 생각에 감이 약간. 떨어지나? 예. 네. 그런 거 봐봐. 차태희 씨가 지금 저런 생각.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1박 2일 첫 촬영 때 푹 자고 갔거든요. 네. 승우 형님은 아직까지도 밤을 새고 오시고. 네. 그게 뭐라고 자꾸 밤을 새고 와요. 그리고 왜 자꾸 방송에서 자냐고요. 네. 왜 자꾸 차마 타면 자냐고. 전 옆에서 운전을 하고 승우 형 옆에서 자잖아요. 네. 그러다 운전하다 이렇게 보면 네. 어, 내가 이분을 병원에 모신 거야. 계속 심하리 없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 큰 병원으로 모신 거야 지금 병원에서 들어요. 그리고 차에서 그렇게 자니까 또 막상 밤엔 또 못 자. 밤에 자야 되잖아. 아, 그러니까. 자야 되죠. 앉아요. 진짜 사이클 맞추기 쉽지 않아요. 아, 우리 태현 씨는 그 습관처럼 우리가 어디 갔는지 핸드폰에 계속 메모를 적어놔요. 하시더라고요. 그죠? 아니, 네. 이게 돌아가면서 사거든요. 승우 형 타고 다음에 누구 순번인지 또 알아야 되니까. 다음 순번 누군가요? 태웅 형이에요. 왜냐면 원래는 주원 씨가 냈어야 되는데 네. 주원 씨가 지금 각시탈 때문에 네. 걔는 그거 끝나고 두 번 연달아 사게 돼요. 거의 우리 팀 가계부 쓰는 느낌인데. 그래서 네. 이걸 써놨었어요. 이게 뭐. 아, 그러네요. 네. 오, 그러네요. 첫 번째. 세발낙지. 세발낙지. 보쌈, 나. 보쌈, 나. 보쌈, 나라는 건 태현 씨가 산 거잖아요. 샀다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뭐, 시청률 한번 적어봤어요. 그전에는 모르다가. 시청률인데. 시청률을 적어놨어. 아주 세밀하게 잘 적었네요. 글쎄요, 그 이규경 씨하고 저하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. 슬슬 핸드폰 뭐 적어놓은 거 보고 되게 좋아하고. 네. 규경 씨, 네.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볼래요? 뭐 적었어? 아, 진짜? 어? 아, 다음에 기강이 너가 사야 돼? 아, 시청률이 그렇게 올랐어요? 아, 시청률이 이렇게 올랐지. 이야. 예, 예. 아, 예. 그 짧은 시간에 둘이 얘기가 달라요. 다음에 네가 사야 돼? 어. 시청률이 그렇게 아니, 전혀 형,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? 사실 시즌2 시청률이 예전처럼, 응? 세 명 잘 들어요? 넌 이거. 전 생생각. 시즌2 시청률이 예전처럼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. 이거 신경 쓰이죠? 아, 쓰이죠. 시청률이라는 건 참... 아, 정말...